그리고 예, 제가 저희 학교 신규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분다 2월 달에 제가 2시간 이렇게 교과실에서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담임으로서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도난사고다. 35년 동안 도둑놈 잡은 적딱한번 있다. 근데 잡고 나서 더 더럽다, 기분이. 왜? 절도로 해가지고 퇴학을 못 시켜요. 그럼 도둑하고 같이 살아야 돼. 기분이 더 찝찝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급 간에 이렇게 뭐 이런 거 다른 반 교실에 들어오지 말도록 하는 거. 그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목욕탕 룰. 목욕탕 여자 학급들 문 열면 요 사물함 락커 문 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보안팀장이 있어가지고 보안팀장이 백이 있어, 백. 백이 있어서 아침이면 돌아. 딱한 바퀴 돌아. 그래서 귀중품들 여기다 담아. 담아서 걔가 갖고 오면 제가 딱, 예, 그 교무실 캐비넷에 놔두고 종례 때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러고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못하, 않는 게 아니라 책임을 못 져요. 도둑을 잡을 수가 없는데. CCTV가 복도에는 있지만 교실 안에 없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놈이 틀림없다는데 조그만 물건 주머니에 쑥 넣거나 뭐 어떻게 찾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분실 당하는 경우가 생이 숫자는 깜빡이고 안 내면 그러면 저는 집에 갈 차비는 있니? 그리고 한 1,000원, 2,000원 줘버리고 끝이에요. 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